지금 저희는 트리하우스로 가고 있는 길인데요. 트리하우스는 뭐 하는 곳이에요? 트리하우스는 이제 호텔 같은 숙소인데요. 이 근방에서 유일하게 나무로만 만든, 목재로만 만든 호텔이라고 해요. 그 예쁜 분위기를 좀 만끽해 보려고 하는데 함께 가보실까요? 강남풍 수상시장에서 도보 20분 거리의 숙소로 향했는데요. 1년 내내 예약이 꽉 차 있다는 숙소의 정체는요? 와, 정말 말 그대로 트리하우스네요. 숲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열대 우림의 숲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숲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새소리가 반겨주는 숲속의 나무집. 1층은 카페로 운영 중인데요. 음료와 함께 간단한 식사가 가능합니다. 설레요. 그냥 멀리서 보면 이 전체 그림이 예쁘네요. 리뷰 중요하죠. 리뷰 ดีติดแม่น้ำเจ้าพระยาแล้วก็ใกล้กรุงเทพค่ะจุดเด่นล่ะครับสำหรับผมคิดว่าเป็นธรรมชาติครับผมเพราะว่ามันหายากแล้วในเดี๋ยวนี้ครับผมไม่เคยพักที่นี่ครับแต่ถ้ามีโอกาสก็อยากจะมาลองเจ็บบ้างมั้ยครับ 트리하우스에선 차오프라야 강 너머로 보이는 방콕 풍경도 감상 가능한데요. 강을 사이에 두고 너무나 다른 풍경. 뭔가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맞아요. 묘한 느낌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트리하우스의 루프탑에 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나무 위에 오두막 같은 느낌의 맨 위에 층이에요. 경치도 너무 좋고 마치 휴양지에, 리조트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잠시 카페를 이용한다면 루프탑 추천! 팍 트인 초록섬의 전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강만 하나 건넜는데 저렇게 변하네요. 저희 집은 완전 도심 속 시내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한 15분? 20분만 오면은 선착장이 있고 이런 열대우림 곳 같은 곳이 있다는 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매력적이에요. 카페는 충분히 즐겼으니 이제 객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여기를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뭐예요? 자, 놀라지 마세요. 사방이 뻥 뚫린 이곳은 바로 샤워실입니다. 샤워실도 보통이 아니네요. 이곳은요, 되게 오픈되어 있는 샤워실인데요. 사실 샤워할 때는 프라이빗하게 뒤에 가림막을 내릴 수도 있고요. 보통 다른 방 같은 경우는 뒤에 나무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지에서 이색적인 샤워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숲속에서 비 맞는 느낌일 것 같아요.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계단 디자인이 너무 재밌는 게 왼발 오른발 번갈아 디딜 수 있게 높이를 조금씩 다르게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숲속 곳곳을 재밌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꾸며놨는데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발 맞춰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2층! 2층에 올라가자마자 보이는 건 초록빛이 가득 채워진 통창입니다. 이번 편은 눈이 너무 편해요. 이곳은 네. 침실 공간인데요. 오픈된 1층이랑 달리 약간 프라이빗한? 뭔가 되게 아늑하고 꼭 톰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그런 오두막집 안에 들어온 그런 기분 같아요. 아늑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침실. 하지만 최고의 인테리어는 경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나무향 짙은 침실에서 그림처럼 즐기는 녹색 정원. 이게 바로 힐링 그 자체인 거죠. 어딜 봐도 초록초록하네요.